안녕하십니까. 예, 도플입니다. 예,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예, 아직 현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예, 그런 만큼, 나는 잘 지내고 있어서. 자, 저는 어제, 동파된 거, 예, 잘 해결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 잘 씻고, 예, 놀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기분 좋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어제 진짜 너무 멘붕 왔었던 거는,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 진짜로 멘붕이 엄청 와가지고, 동파 때문에. 예, 멘붕 와가지고, 예, 게임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던 점, 예,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예, 오늘, 예, 방송을 진행 못하죠. 자, 지금 보신 분들 팔로워도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예, 구독과 좋아요 버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듣죠.
예, 도프리와 함께하는 오늘 게임파스 현재 시간 1시 10분에 기회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튜브 그 어제 방송했던 영상을 좀 예약해가지고 올려놨고 좀 포스팅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트위터에서 예, 막 친구 추가 팔로워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이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이거 좋은 징조라고 해야 할까요? 나쁜 징조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할 정도로 예, 지금 고민에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트위터에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알림 상황에서도 보면은요, 잠깐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 외에도 진짜 엄청 많은 예, 엄청 많은 그 트위터 분들이 예, 그 많이 팔로우 해주고, 지금도 한 2명 정도가 더 2명 정도가 더 이제 그 팔로우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있었던 거 팔로우 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계열도 보니까 뭐 중동 계열인가요? 예, 아랍권 계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예, 팔로우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너무 도파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조금은 좀 그 의심 뭐 이거를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것도 좀 예, 배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요즘 뭐 지금 많이 뜸해졌지만 뭐 있잖아요. 뭐 그 이상 라이브 끝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이런 발을 했다가는 예,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라이브 끝으로 할게요. 예, 이렇게까지 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뭐 기쁩니다. 기쁘고 예, 한편으로는 예, 아니, 어제 있었던 동파 때문에 멘붕한 것 때문인지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트위터 뭐 계속 하고 있으면 뭐 팔로우도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뭐 블로그라던가 뭐 트위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 뭐 얘기할 것이 있어 그냥 뭐 얘기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만 네, 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그니까 뭐 영상 올리는 거 정도 그냥 홍보용으로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홍보용으로만 사용했었던 것 같고, 지금 제 트위터만 봐도 그냥 뭐 여기 보시면 메인 배경도 없어요. 그냥 메인 배경이 뭐 사진만 딸랑 해놓고 그냥 땡. 근데 이거 또 화면에 또 귀찮아가지고 예, 손도 안 대고 있죠. 예, 특히나 다시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뭐죠? 예, 백량한 거. 예, 이거 귀찮아서 제가 여기 뭐 안 만들고 있어요.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을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래도 뭐 팔로우 해주신 것만으로 그냥 뭐 반갑게 생각한다. 예, 제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만으로 예, 예, 기쁘게 생각한다. 어쨌든 예, 예, 음악 듣고 매주 시작을 하죠. 오늘도 네 소식에 눈물이 흘렀어. 너무 궁금했지만 듣고선 후회했어. 행여 네 소식 들어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 나는 들을 자신이 없다고. 자꾸 눈물이
현재 시간이 1시 17분을 가리키는데, 자, 오늘 정말로 날이 추우면서 불구하고 어제 동파 때문에 잠깐 멘붕 왔었던 거, 예. 그래도 일단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빡빡 씻어야죠. 지금 어제 수염 못 깎았잖아요. 어제 수염 못 깎아가지고 완전히, 수염 엄청 잤는데, 지금 이제 아침에 뜨거운 물 나오니까, 이렇게 수염을 싹싹 다 깎았어요.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앞으로가 이제 또 걱정이 할 거예요. 이제 1월달 지나고 나면 2월달에 한 말쯤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는 거. 추석 연휴. 저는 근데 2월달쯤 되면 이거 회사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또 토요일날 도와줘야 하는데, 또, 힘든 구석이 좀 있을 것 같다. 사실 언제 이사를 갈지는 몰라요. 정확히 언제 이사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방송 공지를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방송 못한다죠. 일단 2월달 토요일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설 연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히 결정 없습니다. 우선은 이틀은 휴방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2일? 2일인가 아마 그건데, 출석 당일은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출석 당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나머지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예전에 전에서 추석 때도 그래 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오늘 썸노티카 정식 런칭을 하게 됐죠. 1월 지난 24일인가 24일 수요일날 11시 한국 시간 11시 15분에 그렇게 시작 이렇게 정식 런칭 하겠었는데, 정식 런칭만 해도 한 4년 이상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이상 끌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 트위터도 또 팔로우한 사람이 있나 보네요. 어쨌든, 오늘 팔로우한 거 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잠시 휴방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시는 팔로워도 후원맵도 유튜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10분간 쉬도록 하죠. 음악 들어주시고요. 예.
그럼 예, 오늘 예, 서브노티카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정식 버전으로 나타난 예, 서브노티카 과연 얼마나 예, 바뀌었는지 한번 진입을 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사운드 조절도 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한 이 정도 되겠죠? 예. 예.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서브 노티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 한 며칠 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예. 아, 이거 12월 달이고 미안합니다. 예, 잠깐 라무위키를 통해서 봤는데 12월 달이네요.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12월 달에 처음으로 얼리 억세스를 통해서 출시됐을 때 반응이 진짜 엄청났었습니다. 심지어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예, 유명한 예, 유튜버 있죠? 예, 바로 대도서관님도 이거를 실행하셨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게 와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서브노티카가 원래 맞는 편인데 이 대도서관님은 아무래도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그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가지고 서브나우티카로 이게 와전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그 한국내 그 네이버 카페에서도 공식 카페에서도 보면은 아 비공식 카페죠 정확히 하면. 비공식 카페에서 보면 서브 나우티카 아니야 서브 노티카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서브 노티카 공식 카페 서버로 예 그렇게 나왔다는 점 여러분도 알 수 있게 하겠고요. 그런 만큼 이 서브 노티카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한국 시각으로 11시 15분쯤에 서브 노티카는 그렇게 정식 런칭을 하게 된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라이브 스트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아직은 저는 잘 모른다. 시네마틱 트레일러도 봤고요. 뭐 플레이 뭐 트레일러도 보는데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 썸노트가 예전에 실황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좀 많이 무서워서 이 게임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러한 기억이 좀 있네요. 자 과연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예, 실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썸노트가 처음으로 얼리 억세스 했을 당시에는요 비공식 한글 패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한글 패치를 하게끔 예, 공식으로 런칭을 하겠습니다. 단 이 그 한국어 패치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한글 패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현재 89%가 저게 90%에 1%도 못 미치 예, 그 번역을 예,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과 이 90%인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지를 모릅니다. 과연 이 게임을 과연 이 정식 런칭 이후에 과연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분들 팔로워도 후원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좀 길었죠. 예, 미안합니다. 원래 좀 많이 좀 길 해야 돼요. 자 그저 많이 이제 업데이트 되어 있었어요. 뭐 위험한 생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예, 정말 많은 것이 바뀌긴 했었는데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그
공, 그, 썸노티카, 예, 저, 저기 봐, 어. 썸노티카 그 공식 그 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그 사진을, 이거 좀 프린팅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아, 그나저나 이거 로딩 중인데, 한번 봐야겠죠. 와, 근데 로딩이 좀 길긴 해요. 얘 썸노티카 처음 했었을 때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일단은 제가 이미지를 한번 약간 보여주겠는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예. 이거 꼭, 자,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이거, 이거 썸노티카의 지형입니다. 예. 그란마크 이게 기대, 그란마크 이게, 아직은 변한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 나름, 예. 쉽게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이 바다라는 것 자체가요 무섭습니다. 그럴 정도니까요.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예. 야, 근데 이거 정신을 놓친 건지 로딩 시간이 이렇게 길나요? 네?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 제가 잠깐 그 OBS 차원에서 그걸 했었는데, 어.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어, 이제 시작된다, 어. 지금 얼리 억세스라는 마크도 없었고요. 자, 이제 아무것도 눌러주겠습니다. 자, 언더워 네트테이블 채널. 어, 근데 좀 많이 딜레이가 되죠? 어, 근데 딜레이가 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구나. 이게 처음에 그 얼리 억세스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지 않았었거든. 예. 자, 오! 아, 근데 좀 딜레이가 좀 있다. 약간, 어, 왜 그러지? 약간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어, 어쨌든 약간 딜레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예. 지내보셔죠, 예. 자, 거기 죽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빨리 불 꺼야, 예. 자, 빨리, 자, 화진 합니다. 자, 어쨌든, 예, 화진 진을 했네요, 예. 방송상에서 그래서 좀 딜레이가 좀 있나 보네요, 이거. 제가 생각해. 자, 어쨌든 비상모드 부팅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인터페이스 바뀌었구나. 많이 업그레이드 했죠. 오, 지금 보면요, 예, 많이 지금, 예. 바뀐 게 있어요. 뭐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것도 뭐 있긴 한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썸노티카 하면서 많이 그 달라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자, 저 어쨌든 예, 지금 예. 지금 일단 현 상황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예. 아, 근데 지금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오른쪽 버튼 눌러라는 얘기가 있는데 위치 바꾸기 이런 거, 어, 스위치 커튼 이렇게 나오고, 아직까지 한글화는, 어, 정말, 한글화는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네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 보시면요, 예, 완전히 지금 다, 예, 박살난 상태입니다. 예, 요것도 이제 화재를 해서 박살났죠. 지금 뭐, 손상된 라디오도 있고, 예, 아, 구급사자. 이걸 챙겨야겠죠, 예. 그리고, 태양광 충전도 해야 하는데, 자, 올라가보죠, 자. 그래서, 자, 약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양호하니까요. 오, 오 자, 인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자, 어쨌든 한번 바닷가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살해하는 시점이겠죠. 자, 본격적인 스토리 보자 하면 되겠어요. 오! 이렇게 바다에 뛰어내려고 그러네요. 자, getting your feet wet. 치라는, 어. 한번 물에 젖어볼까? 다른 거? 예. 그런 도전까지 달성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예. 오토게이지 아가들이 45.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파편 모아가가지고 그 티타늄 모아가가지고 예 잠수 그 잠수함 그 뭐지 그 산소 탱크죠 산소 탱크 예,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산소 탱크 만들면 티타늄 한 8개 정도 그리고 유리인가? 유리 만들려면은 석영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한번 더 올라와주고. 45초 진짜 너무 짧다, 야. 석영을 찾아야 돼요. 자, 석영을 찾아가자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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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가자, 석영을 찾으러, 랄랄랄랄라. 자. 야, 근데 진짜. 이게 뭐야? 아하, 시그라이드 파편, 이거. 이런 거 예전에 처음에 얼리 억세스 나왔을 당시에는요, 다 그냥 네모나게만 나왔었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파편도 이제 많이 보냈고. 자, 어우, 약간의 하드 블랙. 잠깐 올라갔다 올까요? 예. 자, 우선, 이런 것도 바뀌었구나. 와, 많이 달랐네. 자, 그리고. 개인 물품 같은 거, 산소통이 아마, 이 도구죠. 이거 배치 가능 물품. 시글라이드 아직 못하고. 아, 일단 뭐, 먼저 만들까요? 예, 먼저, 티타늄부터,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모아놓고, 개인 물품 가지고 장비 보면은, 여기, 맞아. 유리는 필요 없구나. 아, 근데 지금, 뭐야. 예전에 8개였었는데, 3개로 축소됐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 된 이후로는요, 그, 탄소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할 수 있죠. 한 번 더 만들어도 이제, 요거 우측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쵸? 예. 자, 그리고, 또 트위터, 소화기도 이제 티타늄으로 이제 꺼지게끔 해주고, 자, 그리고, 도구 중에서 일단은 뭐 실리콘 고무라는 것도 이제 나와. 예전에 뭐 실리콘 그냥 그렇게 나왔었어. 예전에 비공식 패치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쭈 다이브. 자 어쨌든 예. 여기 자원 좀 많다. 자 석회암을 부수십시오. 자 구리. 예전에는 그 비공식 패치에서는 그 뭐라고 나왔냐? 동광석이가 나왔었죠. 예. 정확히 이제 아시죠? 예. 구리라고. 오. 근데 오픈월드 진짜요. 이거 그 하드랙이 좀 심하다. 저 어쨌든 이제 구리를 좀 얻었겠다. 이제 실리콘 고무 만들면 아마 여기에서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보면은 있을 거야. 저거. 저거 씨앗 일단 한 3개 정도만 얻으면 되거든. 일단 조심해야 할거든요. 예. 스토커라고 하는, 예, 스토커. 정확히는 뭐, 추적자라고 하는데, 추적자가, 예, 여기서, 예, 나올지 모른다고. 자, 3개 얻고, 빨리 튀자. 3개 얻고 튀어야겠어요. 당장 튀어야 돼. 나중에 여기 파밍하면은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어우, 야,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예. 예전에 제가 그, 얼리 억세스 했을 때, 실험했을 때, 한 20화까지 했었죠. 20화까지 해놓고, 리퍼 레비아탄의 공포 때문에, 예, 완전히, 예. 제 삶이 엉망으로 돌아갔다고. 아, 진짜 여기서, 예. 어쨌든, 예. 보자고, 윤활유, 그리고, 고용량 산소 탱크를 만들려면, 유리 2개, 티타늄 4개, 은도 필요하구나. 이거 진짜 머리 어렵게 하네요. 어렵게 해요. 자, 어쨌든, 예. 우선은, 이 실리콘 고무 만들면 어떻게 하래, 뭐. 고무 만들면, 이게 2개, 좋아. 이렇게 세주고, 실리콘 고무 2개에, 물갈퀴 만들 수 있구나. 오케이. 우선은, 예, 속도 좀 높이고, 예. 물갈퀴 하나 만들어주고요. The fabricator draws from available data to provide environment appropriate equipment using locally available materials. For your safety, this setting cannot be overridden. 근데 내가 네 개 얻었어 그 이거를 나 몰라. 아까 내 인벤토리 못 봤거든요. 자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건 없겠죠. 근데 갑자기 분명 두 개 만들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 보면은 아무래도 요 칸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있잖아요. 일단 칸수 기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칸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아마 이걸 만들 수 있나 설마? 일단 윤활유는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칼부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좋았어. 일단은 칼 일단 짚었고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이제 밤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뭐 생존용 칼부터 해가지고요 뭐 에머리 블럭이가 나오네. 아 이거는 그거구나. 오케이 자 우선 취급해주고 잠깐 뭐야 100일 올랐어? 원래 100이지 않았나?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버그는 아니겠죠? 일단은 100부터 쳐주고 오 106 아 이게 뭔가 있나? 이게 그거 뭐 업그레이드 하면서 뭔가 좀 손을 봤나보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자 어쨌든 예. 먹을 거 먹어줬지만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여러가지 필요한 거를 많긴 해요. 지금 첫 번째로는 지금 어둠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있거든요. 하나 어떤 녀석이 아까 말했던 그 스토커 녀석 있죠. 예. 스토커 녀석이 집요하게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기 전에 먼저 불빛부터 만들어야겠어. 이 여기에 원래 석영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석영이 있으면 좋겠다. 석영이라도 만들어놔야겠어. 아 석영이 미안해. 죄송해요. 그 유리 그 뭐야 그 아 잊어버렸어. 미안해요. 일단은 예. 뭐 손전등부터 만드는 거 시작하도록 하죠. 예. 여기 좀 어두우니까 아 오른쪽부터 맞다. 잊고 있어. 오른쪽부터 눌렀어. 오른쪽부터 눌러야지 이게 불빛이 비춰지니까. 산소. 됐고. 보세요. 이 주변에, 뭐, 석영이 있을 텐데. 예전에 업데이트하고 나 이후에 석영 같은 거 많이 없어졌나? 와, 일단은, 좀 어두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돼서. 일단은, 예, 좀, 낮에 돌아다녀야겠다, 이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해봤자 지금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밥 이거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 이거를 그 많이 힘들 텐데 안 그래도 예전에 그 서브노트 얼리 억세스 판 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석영 같은 거 많이 얻고 그랬었는데 석영도 근데 지금 아이고 태블로 하는 거야. 에휴,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지금은 어휴 힘드네. 자, 구급 상자 제작기. 아 이것도 이제 막 게이지 나오는구나 이게. 오케이 그러자 밤구경이라도 해볼까? 밤구경 이런 상황에서 와 야 여기 달도 진짜 예쁘네요. 와. 지구에 있었던 달이 이렇게 예쁜데 여기에서 행성에 있던 달도 예쁘다니 진짜 아 왠지 저 달 주변에 있었던 토끼가 떡바가를 찍고 있겠지.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나는 지금 바닷가에서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뭐 김씨 표류기도 아니고 말이여. 아 울고 싶어라. 빨리 나갔어. 빨리 이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또 그래가지고 그러자. 야 이거 봐 연기까지 잘 표현해줬네요. 오우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오로라오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로라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얼리 억세스파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추락을 한 상태예요. 오 여기서 달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 행성도 자전하고 있다는 증거 있지. 오케이 알았어. 자 어쨌든 지금 이 그 오로라오에는 지금 생명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단 혼자뿐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냐가 이제 관건이던데 근데 이제 썸노트가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토리도 보면은 이 행성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
탈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히나 이 주인공이 지금 뭐 감염되어 있다고 할까요? 뭘 약간 좀 스포일링이다만 뭔가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단 행성은 지금 자잘하고 있고 달도 지금 아름답게 떠져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위성인가요? 근데 위성 지금 엄청 크네 이거. 와, 저거 화성은 아니겠죠? 예. 화성은 아니게 빌겠습니다. 화성에 가면은 예, 여기 있었던 예, 모든 악마들을 다 찍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 진짜로요. 예. 제가 그런 거 샀거든요. 예, 진짜로. 어쨌든. 예. 어? 아하, 우르르의 방사능 물질 예. 나왔다는 거. 오. 아무래도 예, 이거 폭발하겠죠 나중에. 어. 지금 밤에 가면 지금 위험하게 하야 해요 지금 웬만하면. 지금 게다가 지금 손전등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손전등이 있어야지 뭐 진행되거든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 때문에 지금 석영 같은 것도 얻어야 하는데 석영을 지금 못 얻은 시점이에요. 어쨌든 예. 아침이 되게 기다릴 수밖에 없네. 잠깐 자고 있을까? 어 이렇게 가요. 에 미안합니다. 장난이에요. 에. 와 근데 진짜 어둡긴 어둡다. 이렇게 가려놓고 보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해가 빛나기 시작하네요. 이게 가려지나 이후에 와 진짜 이제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예, 주인공도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 침대 만드는 거 나왔었을 때는 처음에 전부 다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뭐 잠을 잔다든지 뭐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나와있다기 다들 이제 그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아침이 되었으니까 석영 찾으러 가야겠죠. 예. 빨리 갑시다. 예. 우선은 석영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은 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구리를 하나 더 예, 모아야겠고 그리고 아 근데 티타임밖에 모르느냐 그래요? 뭐야 아하 이게 뭔가 박혀있네 이게 석영인가? 석영도 많이 달라졌다. 오케이 좋아. 석영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예. 아 근데 집을 때마다 티타임이 지금 이거 난리인데 여기 석영이 요런 데서만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구리 집고 자 일단은 구리는 집었으니까 그리고 석영 하나 더 짓고 지금 하나 더 짓고 몇개 나오냐 아 3개 나오네 그러면은 하나 더 유기념 만들어야 할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런 것들 다 석회암이네. 석회암이 지금에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 그 석회암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구분이 안 갔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업데이트 때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저 구분이 안 간다. 예, 아직도 구분이 잘 안 가요. 자, 어쨌든 우선은 유리부터 SiO4 석영이라고 하나요? 한 두 개 만들고 그리고 아 전기 제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또 나와주구나. 오케이 그러면 구리선 아 맞다 산성버섯 이거 두 개 얻으라는구나. 이거 배터리 만들면 오케이 알았어. 배터리 만들어 가야겠죠. 아이고 자, 와 이런 모션까지 취해? 와 예전에 바로 내려갔었는데 지금 아니구나. 오 이거 봐 오 지나가 와 대단하네. 오케이 자 산성버섯 나중에 이것도 키우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문제 있어요. 산성버섯을 저거를 이제 파괴해야지 씨앗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파괴시킬 순간 데미지 엄청 입어요. 이거 조심해야 한다. 우선 배터리 두 개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봅시다. 도구 들어가지고 우선은 예. 스캐너 그리고 손전등 자 이렇게 얻었으면 우선은 얘는 필요 없겠죠. 조명타 일단 내려두고 그리고
어, 이거 탭을 누르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번호도 설정해야겠죠? 자, 우선은 칼, 어, 불, 그리고 스캐너, 어. 아이고. 계속 실수하네요. 어. 자, 스캐너에 가서 자체 스캔도 가능하죠? 자. 자, 요거. 자기 스캔하면은. Vital signs normal. 아, 일단은 정상이라고 나와있긴 하는구나. 어.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도 되고. 자, 좋았어. 자, 일단은 이쯤에서 만들어줬으면은, 예, 뭘 또 만들어야 될까지 고민을 해보네. 어. 아, 맞다. 내가 내가 왜 또 내려가지? 우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예, 확보를 좀 해야 하니까. 예,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요. 우선 좀 일단 또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이제 어림되겠죠. 예. 이 녀석을 일단 예, 볼까요? 예. 아, 근데 야, 잘도 도망가네요. 어, 자, 스캔해주면은 나중에 도감이 등록된다고. 자, 불의 고기 잡고. 오! 오, 일단은 예, 불의 고기 이렇게 해서 어, 잡아주고. 근데 너무 예, 남용하는 것도 안 좋죠. 예, 막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봅시다. 여기, 아하, 뭔가 있어. 시그널 파편, 오케이. 자, 어, 시그널 파편, 예. 스캔데, 진행도 하면서 50%. 하나 더 얻어야겠구나. 나중에 이거 파편 가지고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 그 똑같은 거 나오면은 나중에, 그, 어떻게 되지? 그, 나중에 그 티타늄으로 이제 전환되죠? 어. 자, 어쨌든 빨리, 어. 산소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역 도구 잘라내기. 어, 이렇게 해서 표본 하나 얻어주고. 나중에 저거 뭐 어떻게 한다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해볼까? 기억이 안 나. 어, 어쨌든 예. 속해함 예, 불러주고 고리 짚고. 저거 나중에 배터리 용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 이거 좀 알아줍시다. 예, 이렇게 해주고. 자, 어쨌든 시그널이드 파편을 일단 얻어가지고 일단 속도 돌리자. 어. 속도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로라오 가기 전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 방사능 오염 지역이 나와요. 방사능 오염 지역인데 거기로 가기 전에 가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가면은 어. 그때 비해 주변 잘 살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냐고. 어. 이렇게 해주고 보자고. 여기는 뭐 있을까? 어, 여기, 오케이, 좋아. 시그라이드 파편 얻으면은, 뭔가 나오겠지, 어. 자, 토착 생물군에 대한 얘기까지, 어, 초식 동물, 어.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스캔해서 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섬유구물, 아,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나? 어. 자, 그리고 컴퓨터 칩. 물의 고기가 또 뭐 구울 수도 있고요. 고열량 산소 탱크 끌어 이거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산소 탱크에다가 어, 유리 하나 더 있어야겠고, 티타늄 그리고 은광석이 필요한데, 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자? 이거 길찾기 도구. 아, 이거를 길찾기용으로 이용하는 거 있구나. 아, 시글렛 여기다 봐. 배터리 하나 더 있어야겠고, 구리선 하나, 티타늄. 우선 구리선 같은 경우에 일단 하나 더 만들고, 일단 배터리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어. 자, 어, 그대로 먼저. 어.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자, 됐고. 우선은, 아, 인벤토리 보고요, 어. 우선은 배터리 만들, 삼성버섯이랑, 어. 빨리빨리 찾아야겠습니다만, 어. 근데 문제는 있죠, 어. 석회암이 안 보이면 진짜 끝장나. 진짜로. 아, 시그라이드 파편, 이제, 잠깐, 이게, 나, 티타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럴 필요 없겠다, 어. 어, 수분 보충, 어. 아.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아, 맞다, 어. 불 끄는 거는, 오른쪽 불이야. 불이. 하나 집고, 그리고, 하나 더 집, 하나, 몇 개 더 집어야겠어요? 예, 한 두 개 더 정도, 어. 아, 티타늄이야, 예. 여긴 그나마 좀 낫네요. 자, 어, 구리 짓고, 어, 맞아, 맞아, 어. 나중에 시글라이드 이용하면요, 요, 진짜 배터리 엄청 집어먹어요, 예,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기도 뭐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진짜 머리 아픕니다. 어, 그치, 어.
자. 또 티타늄이야? 야. 집을 때마다 어떻게 티타늄만 나오냐?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티타늄 걸리면 진짜 화가 나다. 자기는 이제 구리를 집으려야 돼요. 자. 구리 4개 집었고, 자. 빨리 갑시다. 예. 자, 어쨌든 시글라이드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예. 그나마 나 의외로 빨리 만드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기 제품 들어가서 우선은 구리선 하나 그리고 배터리 하나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예. 시글라이드 만들어주면은 자, 이제부터 자, 일단 시글라이드 이제 얻었습니다. 자, 시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렇게 좀 크거든요. 진짜 커요.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미어터콜 이거는 나중에 그 재료용으로 써먹게 하는데 재료용 어떻게 써먹냐면은 바로 이 섬유 그물 있거든요. 이걸 서 흔히 얘기하는 그 비공식 패치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섬유질? 섬유질인가 아마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저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몰라요. 자 어쨌든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 시글라이드가 나왔다 하면요 우선적으로 감안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이게 배터리 엄청 지웠거든요. 물론 얼리 액세스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럼 진짜 배터리 엄청 크게 지웠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같은 거 막 파밍 같은 거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1% 제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밤이 되게 불도 켤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그 잠시 그 진짜 예, 힘들죠 그래도 예, 자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자자자 일로 이렇게 불에 오기 잡고 자 그리고 이런 녀석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잘 도망가? 자 저기 피퍼인데 이제 서브노티카의 정식 마스코트죠. 근데 다 잡 근데 번식력도 뛰어나지 수는 안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예, 배터리 예, 빨리 구하러 가야겠다. 배터리 구 야야야 산소 해주고 자 후유. 근데 이 시점쯤 되면 있잖아요 그 오로라가 폭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시점에서 폭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왠지 더 불안하게 하네 그쵸?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빨리 석유기라든가 이런 거 다 찾아야겠습니다. 네. 뭐 이거 자. 어허 신호기 좋아 이거 신호기 진짜 중요합니다. 길 안 잡아보려면요, 예. 이거 신호기, 이거 잘 잡아, 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셀프 스캔 것도 말고요, 예. 정상. 정상이 나오죠? 예전에 처음에 그 스캔했을 때는 그 감염됨이라 나와 있었거든. 예전에 그 감염 업데이트 나왔었을 때 그랬을 수 있거든요. 일단 올라주고. 사편도 잘 봐야겠어요. 뭐야? 연구실 카운터? 아하, 이거는 이제 그 빌딩 세우 그 뭐야 기지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였다. 이거 얻어 이거 일단은 스캔해 완료했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여긴 뭐 별거 없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내가 그 뒤에 동구나. 오케이 신호기 파편 하나 더. 됐. 신호기 얻었고요. 자, 신호기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뭐 이런 말이 뭐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진짜 길치거든요. 이런 데서 맞고 길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웬만하면 있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진짜 이거 신호기 집어가지고 어느 위치인지 딱 이렇게 딱 박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아 내가 어디 갔는지 이제 기억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기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로서는.
어, 삼수 삼수. 됐어. 자, 보자고. 우선은, 응. 아, 이게 티타늄이자 어차피 얻을 하는 곳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밍 들어가야겠죠? 자, 박물 짓고.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끝인가? 그런가 보네. 여기. 자, 아, 티타늄이야 이럴 때. 근데 티타늄도 이제 중요해요. 나중에 기지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짚고, 이렇게 세우고, 웬만하면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요, 배터리 나중에 또 하나 또 비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니 잠수령이 있잖아? 제가 정확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미니 잠수령 만들 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있다. 우리 또 짓고. 다음에. 아, 이런 인벤토리가 꽉 찼다. 일단 정리해야겠어. 휴! 됐어. 자. 자, 그리고. 우선은, 섬유소. 섬유질이죠? 섬유질 하나 만들고. 티타늄 주게도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부서 물부터. 물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요거 조리된 음식 같은 게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비상시 배고플 때 그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신호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자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아, 배터리가 없는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자, 그리고 이거 그 3D 프린터라고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절대 무슨 일 있어도 배터리 낭비하지 않게끔 해 줘야 돼요. 지금 위에 또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됐고. 다음에 집어주고. 자, 얼마나 지금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다 티타늄이야, 티타늄. 그거 참 대단한 거죠. 자, 일단 물부터 채우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잠깐 좀 물 좀 마실게요. 아, 근데 이게 시글라이드 하나 때문에 지기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장갑도 이것도 필요하긴 하네. 자, 뭐, 지내었던 간에, 일단 수리할 것도 좀 생각해줘야 돼. 지금 밤이 돼버렸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저는, 저는, 배터리 만들고. 밤이 되면 이제 헌팅 해야지. 지금 시절에서 헌팅하기 딱 좋은 날이니까요. 다만 스토커라 녀석이 좀 신경 쓰이긴 해.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5개?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됐어. 자, 어쨌든 일단은 여기 그 내부 수리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내부 수리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될까. 자, 도구 들어보면은요, 주거지 건축이 아니고 동적지 말고 어디 아, 맞다. 요거부터 먼저 하자. 이거 유황. 저 유황 얻는 거는요 진짜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은 아주 무서운 녀석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실에서 밤에 가면은 진짜 더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냥을 좀 하고, 사냥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아침 되면 진행해야죠. 와, 지금 너무 오씨, 이거 어두워가지고 뭐 이거 뭐 자취자부터 이거 포식 달렸을 때 좀 혼날 텐데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커라는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도 포식 달려 하나니까요. 자. 와, 이거 진짜 정말. 야, 거기서 야, 어려 쭈쭈쭈. 오케이, 잡아보자. 자, 오, 불의 고기도 그나마 얘 밤에는 얘네들이 잘 보여서 다행이다.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우, 진짜 필, 진짜 이 녀석들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자, 오케이,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잡, 이 정도 되려나? 야, 근데 너무, 너무 많이 잡았다. 뭐야. 아, 이때부터야? 지금 한 30분 지났죠? 지금은. 30분 지났는데 오르라고 이제 폭발한다고 얘기 나와 있어. 야. 시간 강박관념을 제대로 갖게 해주네요. 예, 인정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오, 잠깐만. 토끼 가오리.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 녀석들이 착한 녀석이에요.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산소부터 채우고. 웬만하면 이거 산소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나중에 힘 아주 힘들겠다. 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뭐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생물들 중에서 가장 착한 놈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만큼은 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녀석 별명이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오호호! 자, 보이시죠? 이 녀석, 이 녀석이 원래 이런 가소포즈들이지만요. 제가 얼리 억세스 당시 때요. 이 녀석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방국뻥씨 라고요. 예전에 그 컬투쇼에서 보니 이름 특이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방국뻥씨라고 있어요. 방국뻥 이름도 특이해요. 근데 진짜 이름 특이한 사람 정말 많아요. 예전에 뭐 박수철한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제가 아까 방국뻥씨라는 거지 유저 아까 전 보시죠. 막 자기가 위협받죠. 방구를 내뿜다는 거. 그런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있나? 이제 아침 올랐다. 아침 내려나. 오케이. 일단 사냥은 요쯤에서 해놓고, 물부터 일단 만들자. 물부터, 예,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배고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빨리 안 달아요. 예, 빨리 안 달기 때문에. 예. 물부터 이렇게 챙겨주고. 근데 그 뭐야 그 뭐지? 여기 그 아까 전에 그 뭐 수리할 수 있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동기 탈거 제작기 이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연구실 카운터. 아, 이것도 이제 그, 아, 이거 티탄 두 개 있어야 돼.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고. 스캐너 생존용 칼. 아, 용접기. 아, 맞다, 이거다. 다목적 수리 도구. 이거구나. 아, 맞네. 아, 제가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자, 어쨌든, 예, 지금은 이 녀석을 얻으려면요, 아주 무서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사람을 당황케 하는, 예, 그러한 녀석이 있습니다. 왜 뭐냐, 이 녀석은 단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녀석이고, 그 녀석의 이름은 바로요, 예, 폭파고기라고 합니다. 예. 어떤 녀석인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어디 있으래? 어디 있으래? 분명 요런 데 있거든요 지금. 원래 네, 조심스럽게. 가져가죠. 여기 없나? 폭파고기가 분명 이런 데 있어요 지금. 폭파고기라고. 조심해. 항상 바랐어군요. 예. 안전해 보이긴 해도요,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특히 상어 같은 녀석이 있거든요. 스토커를 얘기하는 겁니다만, 예, 그런 녀석도 위험합니다. 더 크게 위험한 녀석도 있어요. 예. 자, 일단 끄고.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치? 예. 산소. 휴! 근데 멀리 갔다. 이 싱글라이즈 때문에 있잖아요. 예, 거리감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의해주세요. 예. 야, 근데 이렇게 시그라이즈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나름 좋네요. 작아만 하지만요. 분명 어딘가에 있어. 우선 조심히 가보자고요. 와하! 여기에 분명 있겠지? 아하. 3. 오케이! 오! 여기에 상업이 있을 줄 몰랐어, 오늘 좋은 거 하나 걸렸네. 일단 은이 있다면요,
그거 할 수 있어. 어. 이놈의 그 산소호흡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어. 좋아, 빨리 가자. 은이 왔어요. 은이 왔어요. 은이 왔어요. 은이 왔어요. 자, 은으로 자 일단은 빨리빨리. 어. 빨리. 어. 만들어야겠죠? 예. 빨리빨리 하는 것도 제가 좀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망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보자. 자, 보자, 보자, 보자. 아니, 말고, 어. 뭐가 필요해? 아, 맞다. 유리 하나 더 필요하구나. 어. 표준국의 산소 탱크,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근데 이거, 아, 맞다. 이거 떼고 해야 돼. 맞아. 어, 떼고 해야 돼. 떼고 해야 돼. 어. 그리고, 우선은 석영만, 석영 찾아야겠네. 아, 진짜. 아, 이럴 때 석영이 없어. 안 되는구나. 유리가 더 없을 줄 몰랐어. 자, 어쨌든, 아, 여기로 가자. 어. 여기가 그나마, 어, 그 석영 찾기 아주 좋은 곳인가. 어. 미치겠네, 이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없고. 자, 그러면은, 요, 손이 요 주변에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쬐끄만한 구멍이 있거든요, 분명? 응. 여긴 아이템고. 어. 야, 이거 폭파고기 찾는 거 진짜 어렵네. 이 녀석이 별명이 정크래시라고 알고요, 제가. 농담입니다만. 예, 농담이에요. 예.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게다가 여기 그 석영이랑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 소금 덩어리라고 있는데, 그 소금 덩어리에서 물로도 이제 채울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러게 아는 것은 약간 좀 그렇다. 어쨌든 또 이거 트위터 팔로우 나중에 확인해봐야겠고. 어쨌든 아 맞다 유리부터 유리 어. 비슷한 유리 어. 됐어. 그리고 자 이제 아 맞다 그치. 어. 저는 잠깐 좀 때려 하자. 아 맞다 지금 어. 아 우선은 어, 하나 좀 비우자. 어. 일단 먹어주고 그리고 산소를 잠깐 좀 떼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어. 고용량 산소 탱크 이제 간다. 자 만들어보자고. 자 윙 하면서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얼마까지야? 오! 초당 1이면, 1상대 135면 이게 2분간 버틸 수 있다 증거거든요, 이거? 와, 오늘 잘 만들었네. 오호. 자, 이 서브노스가 만드신 분들에게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빰바라밤밤밤밤밤. 아, 미안해, 박수 이거. 미안해.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예. 자, 어쨌든, 예. 자, 이제 용접기 만들러 이제 가야겠는데, 문제가 뭐냐. 아. 이 폭파공이어서 어디서 찾아야 돼? 어. 지금 배터리는 지금 48%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어. 분명 이 주변일 텐데, 어. 제가 얼리 억세스 했을 때, 이 주변에 분명 있었거든. 이런 조그만 동그라미, 어. 어디 있을까? 아이씨, 방구 폭치 전입해요! 지금 저 바쁘단 말이에요. 와우! 폭탄 받아라! 빵! 어, 아까 제 밑에 있었구나. 몰랐어. 자, 어디냐. 찾았다, 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전 폭파구의 모습 못 보였겠습니다만, 예. 저 녀석에게 예, 걸려들었다가는 우선, 어, 뭐, 유황 말미잘이라 나와있구나, 어. 뭐, 이름도 특이하게 줬어, 서브노트 가지고. 예전에 그 폭파구 가루라고 나왔어, 그 비공식 그 때는, 어.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어. 자, 빨리, 어. 어쨌든, 일단, 우리, 기묘하게 엮이는 바람에, 예. 정크랙과 마주하게 되었구요, 예, 정크랙. 미안합니다. 정크랙과 마주하게 되면서, 예. 우선은, 예.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디야? 아 도구 여기 가나? 아 이거 어. 용접기. 어, 자 용접기 불어주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후이 아우치 으깨떼 하면서 자 어쨌든 수리하고 수리해줘야겠죠. 자 우선은 여기 있었던 예, 비상포드 빨리 수리 사용해주고요. 예. 불나면 진짜 큰일 나거든. 어.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는 보조 시스템 활성화. 자, 다, 무선 통신 발식기 제외하고 이제 다, 이제, 다 됐죠. 자, 보자. 산소 질소 유지 대기, 어. 수중 박테리아 농도 높다고 하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어. 수리. 됐습니다. 자. 어, 라디오 지세가 나오네. 오. 라디오 왔습니다. 긴급 조난신호를 발신합니다. 한번 자. 뭐야?
rescue operation will be dispatched to your location in 9 hours. Continue to monitor for emergency transmissions from other life pods.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뭐 막 또 조란시로 보내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생존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야,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 오로라고 있잖아. 원래 같았으면은 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분 정도, 30분 지났다 했잖아요. 지금 원래 같았으면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오로라로 폭발한다.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30분 지났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오로라고 이제 폭발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조지 보인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뭐 한 시간 정도 지나야 하나? 그런 정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었네. 어쨌든 자 일단 뭐 만들 거 있다면 한번 봅시다. 일단 저 만들 거 있는지. 소리가 좀 많이 컸다. 미안해요. 여기 뭐 게임 사운드 때문에 좀 약간 좀 그런 걸까. 여러분 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호흡기 파이프 부유고기 펌프 물렇게 어차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용접기 그리고 여기 뭐 주거지 건축기가 이제 배선도구로 컴퓨터 칩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컴퓨터 칩을 얻으려면 금이 있어야 그래요. 여기 봐, 금도 있어야 하고. 아 맞다, 금을 얻었네. 내가 아까 하나 얻었었구나. 아, 그리고 탁자 사모 표본이 두 개. 그리고 구리선 하나.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이어서 만들려면은 우선 배선도구 같은, 배선도구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배선도구는 아 은 또 두 개 필요하구나. 이거 힘드네요, 여러분. 진짜 힘든다. 예. 진짜 예전에 있었던 이 썸노티카고는 진짜 처이 틀려요. 예. 자, 어쨌든 일단 주변 둘러봅시다. 지금 저도 이제 나를 막상 이제 길을 잃을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길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 있어. 그 혹시 모르니까 그 뭐 신호기 하나 만들자. 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얼리 억세스 하실 때 그 신호기를 만든 바가 있었잖아요. 신호기 하나 만들자. 아이고. 자 신호기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도구에서 아 장비 하나. 제호흡기 아니고 배치 가능. 아 맞다, 배치 가능. 구리가 하나 필요하구나. 구리랑 티타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예, 구리선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우선은 봅시다. 우선은 지금 금하고 지금 일단 넣어야 할 거 금이랑 이제 넣을 건 없나. 우선 이제 물도 마셔야 하고 하니까 우선은 구리 세 개랑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하죠. 구리 구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 안을 한번 둘러보고요. 자. 아, 티타늄이네, 이거. 요런데 주변, 예전에 요런데 주변에 보면은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듬성듬성 붙어 있는 것들도 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조심했고 조심해주고 구리 하나 찍고 다음에 여긴 없나 보네. 우이 오케이 타밍. 대박인 거 몇 개 발견 하나 발견해요. Local cave systems. Sulfur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repair tool. 티타늄. 그리고 여기 3. 뭘 집었지? 나비인가? 나비구나. 오케이 은 집었고. 구리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구리 몇 개 집 두 개 집었네. 두 개 집었고 하나 더 집어야 돼. 여기 아, 티타늄이야 이거. 30 seconds. 오케이, 알고 있어. 여기 오케이, 구리 하나 더 집었고. 자, 그리고
일단 나가야겠어. 지금 산소 걱정이 아니라. 뭐 여기 막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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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제발 나가야 돼.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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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몇 개월이냐? 3개월이다. 자, 그렇다고 구기선, 우선은, 예. 우선은 컴퓨터 칩부터 먼저 만들어야겠죠? 예. 와, 미치겠다, 진짜. 우선은, 아, 금을 잡아라. 금 짓고, 그 다음에, 아, 맞다. 먼저, 그 전에 먼저 그 문제 해야지. 입고 있어서. 배치가 너무 부러워. 이놈, 시루기, 응. 시루기 하나 만들어주고.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컴퓨터 만들려면은, 컴퓨터지, 우선 구리선부터, 구리선부터 만들어주고. Congratulations, survivor. You have exceeded your weekly exercise quotient by 500%. Data indicates that swimming was your favorite activity. 헐, 수영이? 아이고,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난 지금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컴퓨터 말하는 거는 믿지 마세요. 예. 여전히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컬투쇼에서도 그 내비게이션, 예, 그 내비게이션 가는 방향을 잡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 그렇다 보니까 그 컬투쇼에서 이런 말이 하죠. 정찬호 씨가 그 내비게이션 믿는 거 안 좋습니다 라고요. 예. 내비게이션 너무 믿는 거 안 좋다고. 그런 거니까. 예, 진짜 그랬었거든요. 몇 년 전 얘기니까. 자, 어쨌든 컴퓨터 칩 하나 내고. 자, 그 다음에 도급 배선 도구라고 나와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도구 만들려면은 배선 도구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은이 또 하나 더 필요하네. 하, 힘들다. 힘들어. 아, 힘드네요. 예. 와, 힘들어. 사암을 찾으러 가야 돼도. 와, 미치겠다 이거. 일단은 지금 밤이니까요. 예. 사냥을 하도록 합시다. 와이아이씨! 진짜 이 소리만 들리면 여러분 도망칠 준비를 하세요. 예. 도망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예. 다만 그 유황을 얻을 때는 그 도망칠 수 있게끔 예, 그 준비를 확실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다. 예.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잡혔다. 근데 너무 많이 모았다? 생각 의외로. 일단 좀 쉬었다 갈까? 쉬었다 하는 게 낫겠다. 웬만하면 휴식 좀 취합시다. 예. 게다가 지금 배터리 지금 얼마 남지 않으니까. 우선은 휴식해주고, 물부터 마셔주십시오. 됐고요. 예. 이렇게 해주고, 사냥 근데 다시 해야 돼. 자, 불의고기 찾아와야겠죠? 예. 이제 불의고기를 사냥을 하러 갑시다. 예. 오씨, 좋아, 하나, 둘. 다음에, 셋, 그리고 또 어디 있을 텐데, 또, 여기다, 네 개.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아, 더 돼. 근데 지금 조명타 있잖아. 이게 오래, 이게 원래 오래 갔었나요, 근데? 예전에 오래 간 거 이거 했었거든. 자, 오케이, 됐어. 잡았고, 자. 어쨌든 물부터 예,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나중에 그 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안 되죠. 됐고. 다음에. 오케이, 됐고. 휴. 우선은 일단 물을 만들겠습니다만, 예, 문제는, 예, 앞으로가 이제 문제네요. 예. 밤은 깊어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뭐야. 이때부터야? 야, 이거 30분이 지났거든, 지금은. 뭐야.
뭔가 연락이 왔어. 자. This is Ozzy from the cafeteria. What the hell, guys? They didn't warn us this might happen. Our pod was almost crushed by the Seamoth Bay on the way down. Now we're hanging on the edge of a cave system, and this grim-looking snake thing is trying to eat through the hull. Come get us already. Signal location uploaded to PDA. 자 이제 PDA 때 저장되어 있게 한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음성 길어지도 보면. 어허 이따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도. 예. This is Ozzy from the cafeteria. What the hell, guys? They didn't warn us this might happen. Our pod was almost crushed by the Seamoth Bay on the way down. Now we're hanging on the edge of a cave system, and this grim-looking snake thing is trying to eat through the hull. Come get us already. 어허 지금 보니까 뭐 오즈라는 인물이 이제 카페테리아에 뭐 어디에 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로라호 내에서 있었다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뱀 같은 녀석이 온 걸로 봐가지고는 예, 여기 와달라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예. 아 뭐 제호흡기. 아 이거 이것도 배선 도구로서 더 필요하네요. 야 은은 어디서 보아하냐가 이제부터 이제 문제네. 게다가 또 지금 보니까 요것도 이제 오류가 이제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탱크이지 이게 탱크래고. 근데 여기 올 원래 그 탱크.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온도계 이렇게 이제. 자 그리고 일단 잠깐 세이프 스캔을 해주고. 근데 이거 세이프 스캔하는 거 있죠. 예전에 그 얼리 억세스 때는 그냥 감염되었다고만 나와있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나왔다고 이런 거 이제 아직은 조금은 예. 그런 거 같네요. 오케이 알았어. 오 뭐야 17번 탈출캡시 100미 동굴 지역을 지금 조난단에서 공격받고 있다. 아 아까 전에 그건가요? 이쪽에 여기 송신했던 것이 분명 여기에 달려 있을 거야. 안 달려 있네. 분명 이런데 보면 분명 이거 얼리 억세스파 보면요 그 조난 신호 같은 것도 이것도 보관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럼 근데 지금은 아 이렇게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아까 전에 그 통신 받았을 때 그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은 벌써 아침이야. 바로 요 위치네요. 여기로 가려면 아무래도 동굴 지형처럼 아무래도 시모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배선을 만들 만한 그런 거 찾아야 하니까 사암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우선 여기 주변을 잘 둘러봅시다. 예, 주변 잘 둘러보면 예, 화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오 저기 보세요. 저기 봐 이거 스토커예요. 스토커 추적자. 저한테 거짓말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물어 뜯습니다. 저 그 주인공이요. 이게 제일 무서워. 특히 당하면서 아픈 거 있잖아요. 그 소리 제가 예전에 들은 적 있었는데 진짜 너무 공포스럽다. 저기 뭐지? 조심. 뭔가가 있어. 중력 함정 파편? 중력구 파편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된 거 있죠? 예. 어쨌든 예. 이것도 약간 오류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시그라이드인가? 아 시그라이드 파편으로 했었어 그러면. 됐고. 이쪽 주변 보자. 이때 위험 물질이 위험한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하니까요. 지금 이제 석회석보다 사암에서 이제는 그 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모래 주변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산소 좀 올라가고. 이것도 석회석. 그나마 예전에 그 얼리 억세스 같은 경우는요, 그 석회암이라든지 그 뭐야 사암 같은 거 구별 못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구별 못했는데 동그랗게만 뭐 여러 가지 우주 투철 모양 그런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변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로라호 위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로라호 위치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때 우선은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 못 봤어요. 미안해요. 예. 어쨌든 이제 그 뭐야? 배터리. 자, 어쨌든 간에 이 그
서브노티카에서 지금 중요한 거를 뭐 이거 아니구나 내가 뭐 나온 줄 알았어. 착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서브노티카에서 이거 오로라고 가려면요 우선 방사능 수출을 입어야 돼요. 어 뭐야 어우 지금 예 일식이 시작되라고 있어. 예 일식이 지금 시작되라고 있어 이거. 어 여기도 보자. 어 와이 쉣트 폭탄 맞아라. 어우 정크렛 등장. 미안해요. 정크렛이 아니고 정확히는 정확히는 이제 그 폭파곡이라고 하는데 예. 자 동굴 유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하고 나온 이후로부터는요 많이 달라졌어. 게다가 여기 게다가 이런데 보면요 막 폭파고기 그 있잖아 어 고기 그 알도 나온다. 어 예전에 진짜 그런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달라지긴 했었긴 했는데 어디보자 모래 주변을 잘 잡아야 돼.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 그 소금 있잖아 소금 덩어리도 있었는데 소금 덩어리가 안 보인다. 어 많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건 확실해요 지금. 어. 사람 찾으려면 그럼 저기로 가야 하나? 안 그래도 저기 좀 무서운데. 왜냐하면요,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 스토커 녀석들이 지금 설치고 다, 이거는. 어. 이런 데서?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상 접근을 못해요, 예. 개인적으로. 어, 어 뭐야, 이거. 이동식. 오, 씩씩씩! 오, 오케이! 저 녀석이 바로 스토커인데, 뭐? 어이구야. 야, 자기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예. 무릎뜨리라고 보셨죠, 여러분, 예. 터세 한번 심해, 진짜, 어. 안 그래도, 그, 아이템, 그, 제작할 게 있었는데, 어. 그거 요에 가가지고, 어. 여행 좀 다니려고 했건만, 저 녀석, 야! 그렇게까지 니 구역에 좋냐? 어? 아우, 진짜 미치겠다, 어. 웬만하면 저서 멀리 떨어질 때 좀, 봐야겠으나, 어. 스토커는 무비한테 때리면 도망가요. 아 그래요? 어 그렇게 하겠네. 저기서 이제 뭐 먹을 거라도 유인해볼까? 어 안 그래도 나 지금 많거든. 어 이제 조심. 어 우선은 지금 저기 지금 왜 막 활동하는 요쪽이고요. 오케이 이따 지나갔다 이제 위로 올라가자. 잠깐 어 산소도 좀 더 채워주고 됐어. 어. 봅시다. 어. 웬만하면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지금. 예. 이거 시그레드 파페 있고. 어차피 이거, 어차피 시그레드 얻었기 때문에, 어. 그럴 필요 없고, 어. 아, 저것도 이게 석회하면? 아이씨, 조심해야겠네, 어. 혹시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냐? 아,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 조심, 어. 둥, 칙, 둥, 어, 됐어. 잠시만. 됐어, 뛰어! 됐어. 오케이, 이따해. 조심스럽게. 오. 해결했죠? 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람을 얻어야, 사람이 됐죠?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설마 여기에도 정크랫이 있는 거 아니겠지? 어. 없길 바라겠지만요. 안 그래, 저 지금 그, 정크랫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오케이, 이 주변 없는 거. 일단은 모래가 이쯤이면은, 어. 있으니까 어 와이씨 와이 저 정크를 해서 와우 꽝 오케이 자기가 어 휴 호되게 혼나네요. 예 호되게 혼나. 그러면은 어 일단은 저 아래에 없는 것 같으니까 어 요 주변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네. 안 그래도 저쪽 가면요 좀 피라냐 같은 녀석들도 하고 그래. 어, 피라냐 같은 녀석들 어 그거 좀 이제 무서워. 어 게다가 현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 안 그래 저 지금 기치거든요. 어 요 서브노티카 가면은 어메야 자 물러다. 왜냐면 저쪽 가면요 저쪽이 방사능 오인지가 사람은 미역수 초원평에 많아요. 미역수별에 절벽이 많고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 주변 살펴봐야겠는데 문제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커 녀석 있잖아. 어 이 녀석이 지금 설치고 다니니까 지금 파밍하는 것조차도 어렵네. 어 우선 위로 올라가자. 어. 잠깐 위로 올라가겠어. 왜? 지금 무섭거든요 저 지금. 어. 지금 겁먹었으니까. 근데 아 이때 기지로부터 뭐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어. 사람 찾으려다 볼까. 여러분 이래서 예
이래서 예, 길 나갈 때는요 예, 내비게이션 꼭 챙기세요. 예. 자 근데 이거 근데 지금 아까 약간 준비하고 뭐야 이거 또 조난신호야? 한번 가봐야겠다. 야 이거 조난신호가 몇 번 막 오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식 런칭 이후에 아직 그 한 그라마 되지 않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89% 정도 지금 그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89% 정도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가 지금 아직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에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보자고. 자, 안녕히 계세요. LifePod 3 uploading our coordinates. We're plugging some holes in our emergency sea glide, so if we're late for the rendezvous, don't panic. Also, don't go home without us. Seriously. 3 out. 3번 포드? Signal location uploaded to PDA. 자, 봅시다. 일단은 뭐 좀 더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저 이제 3번 포드 얘기했고요. This is LifePod 3 uploading our coordinates. We're plugging some holes in our emergency sea glide, so if we're late for the rendezvous, don't panic. Also, don't go home without us. Seriously. Three out. 아, 지금 3번 포드에 지금 구멍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충돌하면서 생겨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구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3번 글라이드면, 잠깐 기다려봐. 내려갔다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 3번 캡슐 여기면은, 365m 지점. 한번 갈 수 있을까? 저기도 이제 파밍할 수 있다고 하면요. 한번 가봐. 그러고 나 지금 세이브도 안 했지? 세이브도 안 했어. 뭐 괜찮아요. 예, 세이브도 안 했으니까.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죠. 게다가 또 아까도 이미지로 보셨겠지만요. 예, 진짜 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대로 저는 길치에 걸려서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점 여러분 알아주시도록 하네요. 저. 근데 지금 위치 잘 봐야 돼서 오로라호 근처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오! 오케이! 좋아요, 예. 오이씨, 알았어. 오, 야! 이게 지병 있었네? 야! 나가! 아이씨, 너 그거 물고 있었냐? 아, 깔짝 놀랐다, 이제. 좀 꺼져라, 안 그래도 지금 바쁜 몸이란 말이오, 이 구멍 있으세요? 여기다, 아하, 이미 사람 없네요, 사람 없고. 자. 뭐야? 지금 좀 오로라 폭발한대, 우선 나갈까요? 아니, 여기 자, 나가보자. 와우! 보이시죠? 오로라가 이렇게 폭발한 거. 얼리 억세스 때도 이렇게 보여줬죠. 와. 아이구야. 엄청나네. 게다가 또, 예. 뭐야. 방어복을 벌써 다, 또, 이렇게, 얘기해줘? 와. 이거. 폭파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거 같아요. 그 폭파되기 이전에는요 그냥 뭐 방사능 수치가 방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겠는데 근데 지금 얼리 억세스가 풀리고 나서면 정식 런칭했을 때 이거 폭파하기 전에는 그게 뭐 방사능 같은 거 안 알려주나봐. 그런 거 같네. 오케이. 자 어쨌든 나침반이라서 이거 뭐 PD, 뭐야, 이거, 부품 같은 것도 얻었고 하니까, 한번 보자고. 야, 근데 얼리 억세스 많이, 예, 많이 달라져. 자, 봅시다. 일단은 방호복 청사진을 얻은 상태고, 이거죠. 예, 방호복 청사진. 섬유금을 하나 더 있어요. 납도 있어요. 납도 이제 두 개 얻은 상태고, 섬유금을 같은 경우, 섬유금을. 그러니까 저게 섬유질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혹시 한글 패치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일단 섬유금을 하나 더 있어야겠고요. 예. 나침반과 제 구리소재 배선도구 또 필요하네. 와. 배선도구 쓰려면 은이 필요하네. 이제 사업을 가려면 지금. 아, 무섭단 말이야. 아. 그나저나, 예, 오로라고 이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와. 제대로 해 보여주네요, 예. 오케이, 알았어. 어쨌든, 예.
미역숲 있다라 미역숲에서 있다라 미역 좀 하나 하고 해야겠습니다. 아, 한 두 개 맞아 두 개 있어요 두 개. 아. 됐어. 어. 어 뭐야 인벤토리 풀이야? 설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네요. 예. 이제 인벤토리가 지금 꽉 찼어요. 지금 뭐, 이거 뭐 어디서부터 이제 손을 봐야 될지 지금 이제 막막하네요. 어.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근데 미역 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제작기 용역자 어. 보자고. 아 가만있어 봐. 어. 아 하나 더 필요하구나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어. 아 그러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 티타늄 주괴 하나 만듭시다. 어차피 나중에 그 시모스라고 하는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해줘야 돼. 근데 이거 아 이거 티타늄 주괴 맞아야 또 이거 미치겠네. 또 하나 더 찾아야 돼. 아 미치겠다. 어쨌든 일단은 예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컴퓨터 칩도 잠깐 좀 내려놓고 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그리고 다시 예, 다이빙 해야겠죠. 자 자, 다이빙! 워! 워! 오케이, 좋았어. 어, 근데 좀 밤이 내려왔나, 설마? 아우씨, 이러면 진짜 싫네, 아이씨. 자, 어쨌든, 예. 됐어, 빨리 가! 아. 어, 진짜 이거 힘드네, 힘들어. 어.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장비에 들어가서 어 방호복 입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방호복 만들었고 이제 오로라호 갈릴만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게 뭐냐면은 지금 오로라호 간다고 해도 아주 무서운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 얼리 억세스판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예, 그 녀석에게 걸리는 순간 여러분 공포를 맛보실 수 있고 저는 진짜 공포 맛봤거든요. 아 진짜 무섭습니다. 예. 진짜 그런 정도니까 자 어쨌든 예, 이렇게 해주고 자 어쨌든 지금 일단은 물부터 뭐 물은 일단 나중에 마셔주고 우선은 지금 뭐 헌팅한다거나 지금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배선독으로 얻어야 되지 은을 어디서 얻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면 뭐 미역수 초원평에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혹시 리퍼 레비한테 레이드 하실 생각이냐?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 녀석은요, 예,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녀석 아시죠? 예, 티렉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사냥 못해요. 어, 진짜로. 어. 아, 제가 그 녀석에 당하는 순간요, 예, 엄청 스크리밍을 질렀습니다. 제가 원래 그 리퍼 레비아탄이라고 아니고 리퍼 레바이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리퍼 레비아탄이 맞다고 해가지고. 예. 그분 잘 지켜주셔서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요 예, 오늘은 예, 아시죠 요쯤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면서 예, 요쯤에서 일단은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밤인 상태에서 일단은 세이브를 해놨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뭐 해결할 것도 많아요. 우선적으로 식량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이제 도구적 이제 그 뭐 기지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도 일단 만들어야 하고 또 이제 그 뭐야 이제 그 파밍할 것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재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재생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랑 또 이제 시글라이드 예, 시모스 제작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 생존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아쉽게 요쯤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쯤에 예, 여러분들에게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은요 팔로우 하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네이버 트위터 등 예, 여러 댓글도 예, 남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그 실황하면서요 지금 그 몇 번을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예, 실황 남길 수 있게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서브 노티카였습니다. 대전소관님 서브 나우티카 아니에요.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 하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음악 듣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 좀 어떠셨을까? 나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 여러분들 추억 잘 남아가셨을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내일 있을 월요병, 이겨내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내일 있으면 또 일하러 가야 하고요. 또, 많이, 힘든 시기를, 또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내일 또 뭐 창고 가가지고 뭐 손도 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너무 추운데요. 예. 다음 주도 엄청 춥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뭐,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도플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